인도를 좀더 나가보죠. 명제에 관해서 오늘 할첫 번째 얘기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것 같아요. 명제 참고지 판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확인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 그죠? 이번엔 할 얘기가 명제의 두 번째 얘기가 되겠네요. 너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저 오늘 한 11시쯤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뭐 했어? 아침 먹고 씻었어요. 아침 잘 먹었어? 많이 먹었어? 네. 그래, 많이 좀 먹어. 권영아,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키 커야지. 네. 자, 역이대우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역과 이가 빠져 있어요, 이제. 교과 과정에서. 네. 그래서 알아두면, 뭐, 어렵지도 않고, 알아두면 나쁠 것 같지 않아서, 오케이? 해볼게. 자, 어떤 명제가 P면 Q이다. 오케이? 네. 얘 역이 뭐냐면, 역은 그두 개를 자리로 바꾸는 거. Q이면 P다. 네. 오케이? 아, 됐어요? 됐다? 네. 자, 이는 뭐냐면, 둘 다에 낫을 붙입니다. 낫 P면 낫 Q다. 오케이? 네. 그럼 대우는 뭐냐면, 낫 Q이면 낫 P야. 그러니까 둘다 자리 바꾸면서 낫낫 붙이는 거야. 네. 그러면 이렇게가 역의 관계고, 이렇게가 이의 관계면, 네. 이렇게도 이해 관계 맞죠? 네. 이렇게는 이와 대우는 역의 관계네. 두개 중에 네. 자리만 바꾼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대우는 곧 역과 이를 몇번쓴 거야? 두번쓴 거야, 그치? 네. 한 번씩 쓴 거야, 그죠? 이렇게가 대우였고요. 이렇게도 대우야. 그죠? 네. 생각해봐. 그럼 명제가 다시 네. P면 Q이다는 P가 Q에 포함되니? 라고 묻는 거야. 네. 역은 Q이면 P이다니까 Q가 P에 포함되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이는 낫 P면 낫 Q니까 네. Q, 아, 얘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니라고 묻는 거야. 그죠? 네. 대우. 낫 Q이면 낫 P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니라고 묻는 거야. 네. 그죠? 오케이? 네. 맞죠? 근데 생각해봐. 이게 전체 집합이 네. 이게 되면 이게 지금 명제잖아? 네. 명제가 성립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네. 그럼 이것과 같은 얘기가 이거 아니겠어? 네. 뭘? 거꾸로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이 상황에서 P의 여집합은 빨간색이라고 하면 Q의 여집합을 포함하는 거죠. 그렇지 않냐? 네. 그렇지. 그러니까 즉 먼저 첫 번째, 명제가 참이면 네.
근데 대우도 참이야. 거꾸로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야. 그치? 네. P가 Q에 포함된다는 건 거꾸로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이 포함된다는 얘기니까. 될까요? 네. 두 번째. 그럼 거꾸로. 명제가 거짓이었다는 건 대우도 거짓이라는 거지. 네. 그치? 그러니까 명제와 대우는 참 거짓이 일치해요. 그치? 네. 그럼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나중에는 명제가 참인지 보이고 싶으면, 네. 근데 이게 이 그러니까 명제를 증명하는 게 어렵다면, 대우가 참인지를 확인해도 된다는 거죠. 네. 대우가 참이라면 명제도 참이니까. 네. 오케이? 네.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역과 이도 대우 관계잖아. 네. 그러니까 역이 참이면 이도 참이고, 네. 역이 거짓이면 이도 거짓이었을 거란 얘기야. 오케이? 네. 됐어요? 네. 자, 바로 이어서 갈게요. 세 번째.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인데, 이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에서 이름만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 네. 자, 어떤 명제가 있어. P이면 Q래. 네. 오케이? 네. 얘가 참이었대. 맞니? 네. 이게 만약에 참이면 그림은 이랬을 거야, 그죠? 네. 자, 더 큰 놈 누구야? Q야, P야? Q요. Q지. 그 네. Q를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네. 참이라면, 필요 조건이라고 하자. P는 작은 놈을 충분 조건이라고 하자. 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리고 기호도 이건 한 줄이었잖아. 네. 두 줄로 쓰자는 거. 이건 확실하게 이게 맞아라고 얘기를 나한테 선언해 주는 거. 네. 두 줄을 썼다는 거. 알겠니? 네. 참이다라고,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면이라는 말 대신에 그게 P, Q에 화살표 두 줄을 쓴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그거는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네. 거꾸로 Q이면 P이다도 참이야. 피크는 이렇게 쓸 거야. 양쪽으로 화살표를 줄 거야. 네. 그리고 나서 피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됐어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말하고 있는 게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P의 부분집합이잖아. 네. 그 말은 지금 요 그림에서 더 나가서 이걸 의미하죠. P랑 Q랑 같은 거야. 네. 오케이? 그럼 네. 생각해봐. 만약 이 그림이었으면 Q이면 P이다는 알 수가 없지.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역이라고 부르잖아. 네. 역은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면 참이죠. 네. 근데 이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잖아. 네. 그치? 맞아? 네. 여기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면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여. 맞니? 네. 영재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여. 역이 참이니까 이도 참여. 모두 참이 되겠는 거야. 필요충분 조건이라면. 네. 이해 가요? 네. 오케이? 그렇지? 네. 그러면서 결국엔 그 필요 조건이 맞는지 충분 조건이 맞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는 결국에 포함 관계를 보는 거거든. 풀이법은 우리가 아는 형태랑 그대로예요. 집합, 진리집합 찾아서 포함 관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죠? 이름, 명명만 더된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수직선이면, 아까 그러니까 부등식이면 수직선을 표현할 거고. 될까? 될까? 자, 네 번째까지 하고 천천히 문제를 가볼게요. 네 번째는 3단 논법이야. 이 3단 논법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3인 명제를 늘릴 거야. 3인 명제를 늘릴 거야. 봐. 뭐야? P이면 Q이다가 3이야. 2이면 R이다가 또 3이라고 나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대우도 참인 걸 이용. 오케이? 즉, Q이면,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3이면 not Q이면 not P도 참이야. 나달이면 not Q도 참이야.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3인 명제를 연결시켜줄 거야. 뭐냐면, P이면 Q가 참이고, Q이면 R이 참이라면. 그럼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죠. P도 R에 포함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나달이면 나 큐고 나 큐면 나 피라며. 그러니까 나달이면 나 큐고 나 피고 또 된다는 거죠. 지금 얘랑 얘랑은 또 뭐가 돼? 대우 관계야, 그죠? 결국. 그지? 이것까지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몇 개였어? 주어진 몇 개였어? 두 개의 명제가 있었어, 그죠? 근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그치? 우리가 네 개를 더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됐어? 자, 문제를 한번 보죠. 응? 아,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한번더 해보죠. 쭉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왜냐면 진도를 많이는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라면은 명제 첫 번째 파트가 끝나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그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좀 이따 보여줄게 파트인데, 그거는 천천히 내일 나가려고. 왜냐면 줌으로 수업하는데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떨어질 텐데 내가 막 쏘아붙이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알겠지? 그 대신에 진도를 많이 안 나가는 대신에 지금 진도 나간 데까지는 풀이를 해야 돼. 알겠지? 네가 풀어야 된다고.
풀고, 그리고 모르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네. 교재도 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너 아까 질문했던 과제 그것도 둘다 푸셔야 돼요. 네. 알겠지. 내일은 학원을 가는 거예요? 내일 못 오지. 나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적으라니까. 아. 잠깐만. 그리고 계약 시간표 좀 공지할게요. 화목에 8시에 다시 옵니다. 네. 근데 다음 주만 좀 쉬고, 다음 주 목요일은 좀 쉬고. 알겠지? 어차피 내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못 나가거든? 집에서? 네. 그러니까 다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왔으면 좋겠고, 학원에. 그리고 주말 스케줄 크게 변동 없어요. 네. 잠깐 내가 다시 한번 보고 알려줄게. 문제 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시간에 대해서. 쭉 같이 한번 문제를 많이 풀어봅시다. 학교 너 계약 언제지? 저 8월 22일이요. 뭐야, 왜 이렇게 늦게? 그 저희 학교가 제일 느리다고 들었어요. 방학이 한달좀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논리 퍼즐을 한번더 해야겠구나. 논리 퍼즐 기억해? 문제 풀고 논리 퍼즐 해야 된다고 알려줘. 알겠지? 네. 아니, 그러니까 방학을 왜 이렇게 길게 한다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너무 꿀 빠는 거 아니야? 학교 선생님들? 학교를 봤어야 돼. 학교 선생님들. 아, 이렇게 뭐가 많니? 아, 다 해버리지. 봐봐. 이제 이게 절대 무등식이라는 게 명제 두 번째 파트고. 그러면 명제가 끝나요. 네. 알겠지? 천천히 나가려고. 알겠지? 네. 그럼 함수가 됩니다. 자, 가볼게요. 문제 좀 풀어보죠, 같이. 자, 얘부터 보죠. 명제가 아닌 거. 정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다. 명제인가요? 네. 그죠? 맞죠? 네. 그리고 A는 B면 A 더하기 C랑 B 더하기 C랑 같습니다. 이거는 명제인가요? 네. 맞죠? 얘도 명제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명제 아닌 거 네. 뭐죠? 그 5번. 그치, 5번은 X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지? 네. 참거짓이 달라지니까. 자, 273번. 자, 명제가 아닌 것?
몇 번? 일 아니에요? 어? 제가 봤던 명제가 아닌 3 것. 3번 아니에요? 그치, 3번이지. 깊다라는 걸, 그치, 깊은 정도를, 그치,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 건데, 그치. 자, 피 또는 큐의 부정, 피 또는 나큐의 부정이야? 네. 피 또는 나큐의 부정을 먼저 한번 말로 써볼까? 부정 불러? 피 또는 나트륨은 잠시만요. 예, 부정 나, 피. 맞지? 아, 네. 예, 부정은. 나, 큐의 부정이니까 큐지. 네. 그리고 또는의 부정은 이고. 네. 맞잖아. 맞아? 네. 그럼 나, 피는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네. X는 마일보다 작거나 또는 이보다 작 다른데 부정은 x는 2보다 커 낫다라고. 예의 부정은 x는 y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3보다 크다지. 네. 마일보다 작다 또는 2보다 커 낫다. 그리고 2고니까 교집합이야. 네. 마이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다니까. 여기랑 여기라고 혹시. 네. 그러니까 X는 Y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 될까요? 네. 또는의 부정은 2고, 2고의 부정은 또는. 그걸 낱낱 붙이는 거고. 네. 오케이? 자, 임의의 실수. 모든 실수랑 같은 말이죠. 네. 이게 성립한다는 건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 낫지. 네. 근데 0보다 커 낫고 0보다 커 낫고 0보다 커 낫은 걸세 개를 더했을 때 0이었다는 건셋다 0이었다는 거죠. 그럼 A는 B고 B는 C고 C는 A였다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이 뭐야? A는 B이고 B는 C이고 꼭 이렇게 써줬으면 네. 얘 부정은 뭐야? 그러면 A는 B가 아니다. 또는 B가 C가 아니다. 아니다. 또는 C가 C는 A가 아니다. A가 아니다. 그치. 여기는 그냥 명제랑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봐봐. 이게 0이었다는 건셋다 0이거나 둘만 0이거나 하나만 0이거나. 네. 세개중 적어도 하나는 같다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셋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그치? 또는 이게 세 개가 모두 만족해야 되잖아. 네. 그런 관계가 없는 거죠. 자, 얘는 이고가 아니라 또는이라서 틀렸어요. 그죠? 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네. 적어도 하나 있다. 세개중 서로 다른 것이. 5번이 다르네. 그죠? 셋다 다를 수도 있고, 두 개만 다를 수도 있고, 하나만 다를, 그치? 오케이? 네. 자, x는 정수고 마 3보다 커 낫고 3보다 작고 낫은 정수가 있으니까 전체 집합은 네. 마 3, 마이, 마일, 0, 1, 2, 3 이렇게 됐어요. 네. 자, 얘는 마이, 마일, 0, 1 이게 필요하면 네. 부분 집합이니까 그죠? 네. 얘는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9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은 0이니까 마 3, 0, 3이죠. 돼요? 네. 나 p 또는 q의 진리집합이에요. 나 p는 뭐가 돼?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은 여기 없는 건마 3과 3이죠.
맞아? 네. 그리고 얘와 얘 또는 합집합이잖아. 네. 그럼 합집합하면 그냥 이거 아니야? Q 아니야? Q의 모든 원, 그러니까 P의, P 여집합의 모든 원소가 Q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아, 슬슬 기침이 시작되나. 아, 다 더하면 몇? 0. 그죠? 네. 자, 얘도 봅시다. 50 이하의 양의 짝수야.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2, 4, 6 쭉쭉쭉 해서 50까지 있나 봐요. P는 네. 48의 양의 약수래. 네. 그럼 48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를 골라야 되니까 2, 4, 6, 8. 그치? 네. 12, 그죠? 네. 24, 48이죠. 그래요? 네. Q는 2, 4, 6, 8 쭉쭉쭉 해서 몇 가지? 30까지? 아니다, 28까지 되면 3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R은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는 0이니까 마류, 마사. X는 0, 0은 안 되고 4 또는 6이죠. 맞나요? 네. 그럼 P이고 Q, 이고 나달. P이고 Q면 일단 2, 4, 6, 8, 12, 24, 끝이죠. 그죠? 30 이하의 약수 중에, 아, 그러니까 30 이하의 짝수 중, 30보다 작은 짝수 중에 48의 양의 약수, 이거부터 보지. 네. 그죠? 그러면서 4, 6을 제외한 나머지 결국 2. 그죠? 4, 6 빼고 8, 12, 24죠. 네. 6 빼고 16도 빼야 되는 것 같은데? R이 아닌 것은 2, 8, 12. 24인데? 잠깐만. 6과 12 아니야? 6과 16둘다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에 16도 있군요. 아, 그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 16도 있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16이 들어가 있네. 그지? 네. 그러니까 6만 답이네. 오케이? 네. 교재도 풀어봐야 된다. 네. 과제 교재도 있지만, 자, P면 not Q이다가 거짓이래.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네. 즉 P차 Q의 여집합이야. 즉 P 차집합은 교집합 바꾸면서 뒤에 거의 여집합, 즉 여집 Q의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P가 Q라는 거죠. 이걸 부정하는 건 예차 예가 있다는 얘기야. 차집합이야. 반래집합은 곧. 네. 그러면 P차 Q의 여집합인데 차집합은 빨리 가운데를 교집합으로 바꾼 다음에 뒤에 거에 여집합을 씌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네. 얘였다는 거죠. 6이라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얘도 볼게요. 전체 집합에서 세 조건 PQR이 있는데, P 또는 Q이면 나달이다. P와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까 거짓이었다는 건 P와 Q에서 뭘 빼는 거야? R의 여집합을 빼는 거야, 그죠? 네. 맞니? 그럼 네. P와 Q, 교, R이라는 거죠. 네. 피합 Q. 교, R은 얘인데요, 그죠? 네. 오케이? 네.
이어서 좀 이따 이거 10분 있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이어서 할 겁니다, 계속.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X는 1이면, X곱 1이면 얘가 기억 여기서 X제곱은 1이다의 진리집합은 마일과 1이죠. 네. X는 1이다의 진리집합은 그냥 1이고. 맞니? 네. 이게 거짓이죠. 맞니? 네. 두 번째, X가 마일과 1 사이면 X가 1보다 작다. 마일과 1 사이의 수들은 1보다 작은 범위에 포함되니까 이건 맞는 거지. 네. 맞죠? 정삼각형이면 디귿 볼게요. 각 A랑 각 B랑 각 C랑 같으면, 그죠? 각 A랑 각 B랑 같다는 것에 포함되는 거 맞아요? 네. 얘는 이게 각 C랑 같아도 되고, 이게 각 C랑 달라도 되죠. 네. 그치? 오른쪽이 더큰 거죠, 그러니까. 그지? 네. 자, 리을은 XY가 모두 무리수면 합, 곱,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다. 맞나? 아니면, 아닌데? 반례를 들어볼까요? X가 마이너스 루트이고, Y가 루트이었어. 둘다 무리수 맞죠? 두개 네. 더하면 0이니까 유리수지.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유리수지. 둘다 유리수일 수도 있는데. 그죠? 네. 니은 디귿이 다르냐. 오케이? 네. 자, 얘도 볼게요. XY가 1이면 X는 1, Y는 1 말고도 무수임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XY가 그냥 뭐면 돼. 역수면 되는데 그 역수가 항상 둘다 1일 필요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틀렸지. 얘는 만약에 이게 이것도 틀린 게 봐봐. 이렇다면 XY는 음수예요. 근데 YZ는 양수일 수가 있잖아. 이건 부호 때문에 그랬지. 그럴까요? 네.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었다는 건 디귿은 X는 0이고 Y는 0이면 XY는 0이었다는 건 X는 0 또는 Y는 0이었다는 거죠. 또는에 포함되죠. 얘는 지금 X는 0 또는 Y는 0이면 X는 0이고 Y도 0이거나 아니면 X는 0이고 Y는 0이 아닌 다른 값이어도 되고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어도 되는 거죠. 이셋 중에 하나의 그치, 경우에 포함된다는 거죠. 자연수 XY에 대해서 되니? 네. 홀수였다는 건, 두 수야비 홀수였다는 건 홀짝이거나 짝콜이었다는 얘기거든. 네. 그럼 두개 곱하면 짝수이다, 맞죠? 네. 될까요? 네. 계속 이렇게 물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어떤 양의 실수, 어떤 이면 하나만 만족시켜도 되잖아. 그럼 이런 게 싫어. 부정을 쓸게. 네. 아니다. 부정이 참이면, 그러니까 명제가 있고 부정이 있는데 얘가 참이면 얘는 거짓이겠지. 반대로 얘가 거짓이면 얘가 참일 거 아니야. 맞니?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부정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x는 0보다 커나 같은지를 봤어. 그럼 이렇게 0이고 1이잖아. 0과 1 사이의 값에서는 0보다 커나 같은 게 거짓이지. 여기에 있는 어떤 수들에 대해선 이게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틀렸잖아. 그러니까 부정이 거짓이니까 명제는 참인 거죠.
네. 자, 어떤 자연수든 1번, 야, 자연, 얘는 양수인데 양수에다 양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 음수야. 말이 안 되지. 네. 모든 사수는 수다. 아니, 2는 짝수거든. 네. 모두 다 홀수인 건 아니야. 그지? 틀린 거지. 돼요? 마지막 네. 5번. 모든 무리수 x에 대해서 루트 2x는 무리수이다. 아니, x가 만약에 루트 2라면 유리수가 되는데? 이것도 틀린 거죠. 발레를 쓴 거죠. 네. 오케이? 네. 자, 그다음 봅시다. 부정이 참이래요. 얘 부정 먼저 불러줄래? 모든 실수 x에 오.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k는 0보다 크거나 작다. 네, 크거나 같다요. 그치, 옳지. 그럼 이건 아까랑 마찬가지로, 아까 질문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 또는 얘였다는 거잖아. 판별 네. b가 0보다 작거나 같았다는 얘기잖아. 그죠? 네. 그럼 네. 4분의 b를 쓰면 반의 제곱, 81 빼기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k는 81보다 커 낫다니까 최소값 81이라는 거죠. 될까요? 이거 끝내도 바로 다시 킬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얘는 P가 Q에 포함되나요? P가 Q에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 안 되지. 아니, 눈으로 봐라. P 안에 있는 모든 게 Q 안에 들어가 있나? 여기는 아, 지금 Q 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 네. 정신 차려. Q가 R에 포함되니? Q와 R, 아니요. 아니지. P가 R에 포함돼? P가, 네. 그치, 3번이 답이지. R이 나 P에 포함돼? 아니요. 아니지. 나달이 나 Q에 포함돼? 아니요. 아니지. 오케이? 네.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1분 58초. 한번더 해주겠다. 자, 얘는 P교 Q가 Q였다는 건 무슨 얘기야? P가 Q에 P가 Q에 교집합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라? 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봐. 얘가 무슨 얘기야? P교 Q가 Q였다는 게. 그 P가 Q에 야, 이게 바로바로 안 나오면 어떡하니, 지금. 집합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집합은 작은 거라고. 네. 이랬기 때문에 지금 Q가 P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P교 Q가 Q였던 거지. 네. 합집합은 큰 거, 교집합은 작은 거. 그러니까 얘는 이번엔 거꾸로 이거였던 거지. 네. 그럼 이건 아까 배운 거잖아.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건. P가 이렇게 있고. 네. 아니다. 이번엔 이거였던 거지. P고, R이고. 그럼 Q가 이렇게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P이면 Q이다 틀렸고요. P이면 R이다도 틀렸고요. 나 Q이면 R이다도 반대고요. 그죠? Yeah. 아리면 나 Q에 포함된 이게 맞죠? 나큐와 나달은 상관없고요. 네. 그치? 야, 이거 바로바로 나와야지. 아직도 그러면 어떡해. 지금 껐다 다시 바로 이어서 합니다. 알겠죠? 네. 네.